처음 일을 하게 된 회사가 이커머스를 하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고, 거기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모바일 트렌드, 또 인공지능 트렌드를 직장에서 계속 겪다가 AI 처음에 기술적으로 트렌드가 만들어질 때 에이모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 8년 정도 저희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승택입니다. AI가 많이 적용되고 있죠. 지금 뭐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 GPT도 있고, 또 자율주행도 레벨 3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로봇 시장에도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고, UAM에도 적용되고 있고. 각각의 인더스트리에 이제 AI가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이제 현재는 가장 핫한 자율주행 인더스트리에 타겟팅된 솔루션을 저희가 판매를 해외에서 하고 있죠.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보다 해외 매출 비중이 좀더 많을 것 같아요. 글로벌 OEM 뭐 이런 데들이랑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계약도 했고요. 그런 회사들하고, 그런 회사들 밑에 있는 이제 티어1이라고 통해 하죠. 협력사들, 이런 회사들이랑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피드백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이. 저희가 판교 제로시티라고 2016년도부터 그 프로젝트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그 도시하고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인터랙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조금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전에 제로시티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만들었어요. 실증단지 안에서 실제로 핸들이 없는 레벨 4 특정 구간 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업계에서는 이제 ODD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특정 구간 내에서는 핸들이 없는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허가를 그쪽에 받아서 제로 셔틀을 만들어서 같이 연구를 했어요, 저희랑. 판교는 일단 저희가 테크니션들, 엔지니어들이 워낙 기반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그 IT 기업들이 판교에 들어와 있고, 저희 또한 판교에서 뭐 오피스만 해도 구인하기 좋고 미팅하기 좋은 환경인데, 서울보다는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지원 환경들,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교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직원들이 좀 에너지를 갖는 것 같아요. 판교라는 요 공간 자체가 흡사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정도의 느낌? 내가 판교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IT나 인공지능, 게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무언가 건전한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회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시장을 이제 혹자들은 레볼루션 사이드에서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아직은, 제가 보기엔 아직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끝자락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저희 회사한테 엄청난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매출도 중요하고, 기술의 수준도 중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중요한데,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 제품에 더 자신감을 받게 하는 게 올해 목표예요. 그래서 타운홀도 많이 하고, 뭐 리더 워크숍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예전보다 더 활발하게 지금 제가 하고 있고,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환경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다, 러시아 전쟁이다 해서 잠깐 경기가 안 좋기는 한데, 이런 프록세션들은 늘 있는 거니까 포캐스팅 잘 하셔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AI 인더스트리에 있는 비즈니스들은 타임 투 마켓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휴장을 입고 내가 언제 어떤 제품을 내느냐라는 의사결정이 됐다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쪽으로 가셔야지, 먼저 위너 테이크스 올처럼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가 있지. 기다리고 디펜시브한 자세로 하게 되면은, 적은 자본으로 디펜스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